북주선에서 지금도 핵 개발 중이냐 물었소.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.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. 평양이 무너지는 날, 대동강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. 박석영 선생, 내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대외경제위에 리 처장이라고 합니다. 만약 자네 정체가 탄로나 억류당했을 경우 정부와 안기부는 모든 것을 부정할 거야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. 우리를 속인 남조선 간첩이 한국 최고 전원을 만났다.